뭔데 뭔데 뭔데? 내가 또 다른 캐리어를 가져왔다 했잖아. 응. 짜잔, 비장의 무기들인 줄. 웬 실로폰? 웬 실로폰을 왜 가져왔어? 숙제는 못 치잖아요. 시끄러워서. 아, 층간소음. 아,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진짜 미쳤었어. 겨울이니까 만화책. 아, 만화책 웬일이니? 너 만화책 진짜 많잖아, 너. 맞아. 와, 파라다이스 키스. 파라다이스. 우리 사진 찍고 가져왔네. 싶었으니까. 나도 가져왔는데 약이 없어. 내 비장의 목이야. 이걸로 사진 찍어요. 그걸로 찍자. 응, 찍자, 찍자. 야, 근데 우리 메이크업 좀 하고 찍자, 다시. 오랜만에 놀랐는데. 이걸로 찍을 수 없으니까. 그러자. 아이고. 저는 일단 피부부터 좀 해봅시다. 네. 언니가 자주 쓰는 조합이나 배합 있어요? 섞어 쓰는 거? 나는 일단 이거 이 파운데이션이랑 아 이 비비랑 난 비비 1 이게 파운데이션이지. 어. 파운데이션. 비비. 이게 파운데이션 1, 비비 1 비율을? 어, 비율을. 그리고 요 컨실러를 1로 써. 이거를 내가 일본에서 사온 거거든. 근데 이게 다 일본에서. 이것도 일본 거야? 어, 다 세 개 다 같은 브랜드인데 이게 수분이 내가 악건성이라 했잖아.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는 근데 너무 수분이 쫙쫙 해가지고 이제 너의 붓으로 팡팡 두드려줘. 팡팡 부었어. 썩습니다. 신기해. 그러네. 이게 붓이 언니 소리 되게 좋아. 이거 봐, 붓자국이 안 나. 어떻게 그러냐 근데?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걸로 그리고 이게 굴곡이 이렇게 있어서 바를 수도 있고 이렇게 스펀지처럼 두드릴 수도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약간 톡톡톡톡 이렇게 들... 우와! 진짜 붓자국 안 나. 그치? 우와! 괜찮지? 어. 톡톡톡톡톡톡. 진짜 촉촉하지? 어, 진짜 촉촉하다. 어터치라고 생각했어. 야, 근데 안 밀린다. 어, 괜찮은데? 약간 스펀지. 스펀지 같다. 그치. 끼지가 않네, 굴곡이 있어서. 응, 맞아. 사이사이. 아, 예쁘다. 예쁘다. 되게 매끈하게 발리. 두껍게 안 발려서 좋다. 그래서 이거 약간 이런 거 바르기 어려우신 분들. 초보자용? 어, 되게 쓰기 좋을 것 같아. 어, 괜찮은데? 괜찮지? 어, 완전 딱이다. 너의 눈두덩이에 딱 맞는데? 눈이 딱 이렇게 이마에. 오, 야, 나 방금 너의 눈두덩이에 들어가는데 소름 돋았어. 크기가 딱 맞아. 너한테 맞춤형 같아, 그거. 지금. 잘 맞다. 어, 소름이. 괜찮지? 진짜 굴곡이 잘 있어서 편하구나. 이렇게. 보통 이런 브러쉬는 굴곡이 앉아 있어가지고 바를 때 눈썹에 묻고 이러잖아. 맞아, 이거 되게 생긴 것도 퍼프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퍼프처럼. 진짜 그 파는 그 수분 퍼프 같이 생겼다. 응, 진짜 그... 괜찮아. 자, 언니 눈 써봐. 이렇게. 야, 되게 잘 발리네. 되게 퍼프 같다. 브러쉬라기보다는. 커버가 잘 되네. 딱 붙어.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좋다. 붓자국이 하나도 안 나. 이렇게 팡팡 두드리면 원래 붓자국이 나야지 정상이거든?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강추해야 될 거. 자, 일단 너무 허옇잖아요.
그 유튜버들 이걸 보여줘. 이거를 보여주세요. 색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제품 보여줘. 이거 쓸 건데.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었어. 네. 뭔지 알지? 뭔지 이렇게? 알지? 이렇게? 뭔지 알아? 네, 이렇게. 네, 언니. 세 가지. 되게 잘하죠? 네. 음영이 들어간 컨실러를 쓸 컨투어링 할 거예요. 좋아요. 구독. 이거 이 붓이 이렇게 하기 되게 좋은데 이렇게 발라야 돼요. 사례를 그래, 골고루 이렇게 따다닥 되게 해서 진한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칩니다. 언니 요즘 갸름해질 비결인가요? 그럼 이겁니다. 나 오늘 사야지. 하면은 이렇게 막 하얗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뜬 것처럼 안 보이고 찹찹찹찹 안 보이고. 요즘 또 너무 하얀면 이상하거든요. 아, 코에 없던 언니 하네요. 그렇게 하면 코가 그렇게 높아져 보인다고. 그림자가 돼가지고 언니 어딨어요 언니? 많이 깠습니다. 이거 많이 깠어요. 어딨어요 언니? 이거가 오렌지 쪽인데 이걸 바르면 좀 더 상큼하게 과즙이 팡팡 터지나요 언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섀도우 브러쉬로 이걸로 일단 입바탕을 깔게요. 와 언니 발색 먼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와, 약간 언니 색깔 너무 예뻐요. 복숭아 색깔의 느낌이 나죠? 와 언니 이렇게 대박. 언니가 이렇게 상큼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바로 이겁니다. 복숭아 메이크업. 별거 없었네요 언니. 별거 없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품절 예약이에요 이거 지금. 품절 각?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너무 많이 써서 이름도 없어졌어요. 이거 색깔이 뭐예요? 틴트예요? 매니큐어 아니에요? 틴트예요. 언니 매니큐어 아닌가요? 틴트인가요? 대박. 틴트입니다. 대박. 조금 입술을 지운 다음에 해볼게요. 이걸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는 클렌저로 입술을 좀 지울게요. 이모보가 입에나 이모보는 좀 잘 지워져야 되고 안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진짜 자주 쓰는 건데 올리브영에서 50% 세일 해가지고 쟁여놓고 자주 쓰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오늘 새 걸로 하나 가져왔어요. 드럭스토어에서 많이 팔죠. 순한 여기 순한 처방. 이거 세일 되게 많이 해요 드럭스토어에서. 원 플러스 원도 아니냐고. 뭔지 알죠? 가슴이가 조금 커지긴 하는데요 언니. 약간 좀 눈화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2% 부족해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눈을 조금 더 빼보도록 할게요. 네 언니 살짝만 빼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막 좀 나 라인 그렸어 하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눈이 조금 이렇게 쌍꺼풀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라인을 두껍게 그려서 눈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러쉬 같은 걸로 섀도우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게 이거 진한 갈색으로 다시 그 섀도우인가요? 네 이거 진짜 유용해요. 강추. 이렇게 조금만 찍어도 조금만 찍고 저의 완전 고민이었거든요. 쌍꺼풀이 얇아서 조금만 진하게 그려도 쌍꺼풀 라인과 아이라인 라인과 겹쳐요. 언니도 그런가요? 맞아요. 너무 겹쳐요. 그래서 저는 라인을 진하게 그리면 너무 잘 겹쳐져서. 언니 그 브러쉬는 어때요 느낌이? 잘 그려져요? 너무 좋은 게 제가 섀도우 브러쉬를 얇은 거 아무리 사도 라인을 그릴 때 두껍게 그려도 이렇게 끝에가 뭉뚱그려지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거는 되게 얇고 이거 완전 아이라인처럼 그려져요? 안 구겨져서 이렇게 봐봐요. 짠! 일자로 싹 빠져. 그 약간 섀도우가 아니라 라인처럼 그려져요? 라인처럼 그려져. 되게 얇나 보다. 잘 그려지네. 완전 딱 섀도우가 되게 섀도우처럼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일자로 딱 빠지죠. 언니가 화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에요 저 완전 메이크업 못하는데 브러쉬들이 솔직히 화장하기 진짜 좋게 만들어주는 그 편한 도구잖아요. 초보자 용원들한테 잘 맞는다는 그런. 언니 갑자기 언니가 가슴이 팡팡 터지니까 제가 귤이 먹고 싶어서 귤 좀 먹을게요. 짠 이렇게 하면 되지롱. 언니 이렇게 이걸로 또 이렇게
팡팡 앞뒤로 쫙. 네. 오, 네. 오렌지 가득 팡팡. 그래서 지금 양쪽이 눈이 달라요. 봐봐. 이쪽이 라인 안 그렸고요. 이쪽이 그린 쪽. 와. 약간 방송용 일반 수정이. 네. 가득 팡팡 느껴져요. 그 시크 메이크업 했을 때도 가죽 팡팡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볼터치가 약간 가죽 메이크업의 중점인 것 같아요. 볼터치 하니까 바로 가죽이 돼버렸어요. 화장 끝! 그럼 우리 일단 화장을 했으니까 사진 한번 찍자. 좋아요. 찍자 찍자. 하나 둘 셋. 어, 수정이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요. 수정이 말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그 저는 특히 수정이 그 검은 눈동자 동공이 되게 좋아하거든요.